네, 소감수다 나 혼자 논다 특집. 아, 요즘에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또 그래서 고민이 있죠. 그럴 때마다 아, 오늘 뭐 해 먹지? 그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즐겁고 신나고 맛있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은 또 밥을 먹을 때 국물이, 뜨끈한 국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같이 요리 못하는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국이 있습니다. 그 요리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김치국입니다. 김치국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김치가 필요하겠죠? 김치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 배추가 있어야겠죠. 배추는 어디서 날까요? 씨를 사서 땅에 심고 배추를 길러야겠죠? 그러려면 일단 땅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땅이 없는데 그러느니 그냥 돈으로 김치를 사는 게 편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돈을 벌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가수니까 음악을 열심히 만들고요. 그리고 공연도 열심히 하고요. 방송 출연도 열심히 해서 김치를 샀습니다. 잘 익었네요. 자,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이 맛있는 김치를 그냥 물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끝! 두부, 파 이런 거 사서 같이 넣어주시면 더 맛있는 김치국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김치국이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 맛있는 김치국을 자 바라보면서 또 해야 할 우리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자, 잘 듣고 따라해 주세요. 김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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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국. 이제 반찬이 있어야겠죠? 김치국이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나니까 계란말이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계란말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계란말이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돈을 한번 벌어볼까요? 저는 가수니까 음악을 열심히 만들고요. 그리고 공연도 열심히 하고요. 방송 출연도 열심히 해서 계란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조금 더 벌어서 파와 소금도 샀습니다. 와! 계란말이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렇게 잘게 썰어준 파를, 자, 다음 또 간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적당하게, 마지막으로 음악에 맞춰서 열심히 저어줍니다. 예! 재료들 잘 섞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말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잘 둘러주시고 준비한 재료를 부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한 번에 붓는 게 아니고 얇게 해서, 그리고 여기서 불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이렇게 달라붙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다가 조금 남아있을 때 다시 한쪽으로 잡아당기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나머지 계란을 부어줍니다. 여기서 다 붓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요리 초보자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계란말이가 앞뒤로 잘 익었으면 또 여기서 옆구리를 살짝 세워서 익혀주세요. 네,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노릇노릇 파릇파릇. 와, 진짜 맛있겠는데? 자, 드디어 맛있는 계란말이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아까 전에도 했었는데 바로 노래 부르기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돼요. 시작!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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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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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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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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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이제 밥을 해야겠네요. 밥을 하려면
여러분 아시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이제 저희가 돈을 벌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가수니까 음악을 열심히 만들고요. 공연도 열심히 하고요. 방송 출연도 열심히 해서 이 맛있는 즉석밥을 샀습니다. 우!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죠. 노래를 해야죠. 저희가 또 즐겁게. 잘 듣고 따라해 주세요. 밥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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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아쉽죠? 아, 이럴 때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카레라이스입니다. 어떻게 만들죠? 네, 맞습니다. 이제 다 아시죠?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네, 이제 다 됐으니까 또 빠질 수 없죠. 카레라이스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레라이스, 카레라이스, 카레라이스. 오, 오, 카레라이스. 드디어 현배 밥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 혼자 계시다고 너무 그냥 식사 때우지 마시고 저처럼 즐겁게 요리하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김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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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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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